결정전을 바라보는 양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리그 챔피언십 2라운드 김포FC와 FC 목포의 경기,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에서 여러분,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중호, 이슬찬, 이강현, 이재권, 윤민호, 손석영, 정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김동욱, 이종렬, 박승렬, 주영재, 김유성 선수가 나옵니다. 네, 목포 입장에서는 김동욱의 발끝이 아무래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2021 K3리그 챔피언십 2라운드 김포FC와 FC 목포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에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이슬찬 오른발 얼리 크로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목포의 수비 상황에서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슬찬이 올라갑니다. 이슬찬의 크로스 이번에 조금 낮게 수비의 헤더가 먼저 있고요. 중앙 쪽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슬찬 잘 밀고 들어갔는데요. 앞에서 오른발 기습적인 슈팅 하지만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네. 완벽한 임팩트를 가져가기에는 몸이 약간 좀 정면으로 서 있었고요. 네. 그래도 이슬찬이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어떠한 공격에 대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분위기 반전에 필요한 김포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에요. 자, 이슬찬 선수의 유니폼이 네. 또 현재 경기장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슬찬의 시즌을 거듭하면 많은 뭐 관계자분들, 팬분들, K3리그 좀 더 시청하면은 더 좋은 선수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에서 그대로 한번 슛을 때려봤는데요. 정희찬 선수가 오른발 슈팅 과감하게 때려봤는데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정희찬이 이런 번뜩이는 움직임, 슈팅, 순간적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 김포FC의 팬들이라면 더더욱 정희찬 선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스피드 굉장히 빠르죠. 슈팅 능력 좋은데 이 선수 쪽으로 다워드가 됐고 나갈 수 있을까요? 측면 쪽을 바라봤는데요.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손석영 1대1 해볼만 하죠. 자, 손석영 안쪽으로 접어들어가요. 손석영! 니어포스트를 바라봤던 슈팅 이휘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세컨볼 싸움을 가져가면서 중원에서부터 빠르게 측면으로 전달이 됐고요. 네, 여기서 수비를 한 차례 벗겨내는 이 손석영의 빠른 발재간 날카로운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리그 막판에 득점력은 조금 감소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움직임 자체는 번뜩이는 모습은 있는데요. 이재권이 준비합니다. 이재권이 직전 장면에 코너킥을 왼발로 시도했는데 이재권의 주발은 또 오른발이거든요. 네. 자, 오른발로 띄워줬어요. 바두가 냈고 혼전 상황 뒤쪽 슈팅 한 차례 굴절 오른발에서 손석영의 골이 납니다. 스코어 1대0 김포FC에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정말 사실은 김포 입장에서 세컨볼 싸움 찾아내기도 좀 어려운 이런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야, 역시나 좁은 공간 손석영의 집중력이 한 차례 빛났습니다. 아, 우선 약간의 경기상이 어수선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직전에 선수들이 좀 밀집해 있을 때 네. 일단은 핸드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선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손석영 오른발 멋진 하프발리 슈팅 그리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집중력의 차이죠. 목포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핸드볼이 아닐까 하고 약간 멈추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집중했었던 유일한 선수 손석영이 있었습니다.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마지막 사실 왼쪽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는데 이휘수 골키퍼 역시나 순간적으로 방향을 예측하면서 네. 선방을 하니까 참 어려웠고요. 이게 볼에 워낙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었고 역방향도 걸렸는데 네. 여기서 손석영은 마치 준비했었던 것처럼 오른발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쪽까지 달려오면서 네. 자, 손석영 선수가 멋진 셀레브레이션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야, 손석영이 정말 이번 시 막판에 득점에 대한 느낌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순간 뜻하지 않았던 그런 뭔가 김포에게는 득점이 필요했던 순간에 손석영이 등장했어요. 자, 기회 잡아놓고 기회 이재권 마지막 높게 떴습니다. 아, 이재권이 너무 침착했던 탓일까요? 사실 오른발로 완벽하게 접어놓으면서 왼발을 좀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힘이 좀 많이 실렸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 차례 페이크 동작으로 수비를 완전히 벗겨냈는데요. 네. 지만전의 마지막 공격 기회로 보입니다. 거리가 좀 있는데 직접 슈팅 가나요? 설마? 박선영이 네. 한번 직접 때려봤는데요.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김포FC와 FC목포의 챔피언십 2라운드 현재 손석용의 선제골과 함께 김포FC가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FC목포 오른쪽에 김포FC 위치합니다.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정윤호 감독은 또 한 차례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네, 지금은 두 선수가 지금은 좀 빠르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다리는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순간적으로 약간 의식을 잃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도윤 선수인데요. 지금도 이게 경합 과정에서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서동진 주심이 머리 쪽에 충돌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체크했었던 선수가 이강현도 빠르게 이 의료진의 투입을 좀 지시를 하면서 빠르게 대처가 됐고요. 네. 김도윤 선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강한 충돌이 있었고 이강현 선수의 그 제스처 하나가 정말 또 페어플레이와 동업자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김도윤 선수가 살짝 의식을 정말 살짝 잃을 뻔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머리 쪽에 큰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선수들 모두가 조금 큰 부상이 없는 그런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던 것 같고요. 네. 장한영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 교체 번호를 봤을 때는 이종렬을 빼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잡아놓고 김동우 오른쪽 측면에서 자 우선 패스는 연결됐습니다만 순식간에 자 지금 이 박승렬의 슈팅이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목포고요. 네. 김원민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타이밍에서 골대 위치 확인하자마자 바로 크로스 올렸는데 아 이게 굴절이 있었고 이상호 골키퍼 선방이 있었네요. 예. 자 정말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여줬던 이상호 골키퍼 그리고 FC 뭐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김원민 오른발 높게 반대편 자 수비 머리에 맞고 뒤쪽 있어요. 신성재 저 이거 있어요. 내가 잡아놓고 약간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김동욱 김동욱이 첫 번째 터치까지는 정말 완벽했는데 네. 슈팅을 위한 디딤발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김태환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석용 달려갑니다. 오늘 경기 첫 골의 주인공 손석용. 자 이슬찬도 서포터가 좋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반대편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했던 네. FC목포에게는 굉장히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한 차례 안 맞으면서 사실은 이슬찬이 이 중앙 쪽에 위치했던 공격수에게 의도했던 패스가 연결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전인규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들어갈 뻔했어요. 자 그러면서 왼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김포 FC 또 한번 키커는 이재권입니다. 오른발 가볍게 자 세컨볼 손석용 오늘 경기 멀티골 김포FC 두 점 차로 리드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김포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손석용이 세컨볼 싸우면서 높은 집중력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손석용의 오늘 경기 두 골 그러면서 홈팬들에게 챔피언 결정전을 위한 선물을 해줍니다. 아 정말 손석용 대단하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의 이 마무리 능력, 골 결정력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석용이고요. 아 사실은 쉽지 않았던 장면이기는 했어요. 또 골이 바운드가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왼발 슈팅을 맞춰냈어야 되는데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득점, 이번 득점 모두 쉽지 않은 장면에서 손석용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골 장면과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 역시나 세컨볼 약간의 끝까지 집중력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네. 전반전에는 오른발 그리고 후반전 이 필요한 순간에 손석용은 이번에 왼발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또 공격수가 잘 될 때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인의 발 앞으로 공이 떨어지니까요. 아 손석용이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나눴고
홈팬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고정훈 감독, 자, 이휘수 골키퍼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전방으로 붙여 줬었는데 반응을 했어요. 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손석용. 아, 자, 지금 윤미로! 이휘수 헤딩! 막아냈고요! 막아냈어요! 이게 세컨볼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야, 마지막까지 헤더로서 빗볼을 막아냈습니다. 박승렬인데요. 야, 정말 그러니까 김포FC의 마지막 그 끝까지 압박하는 그 과정도 대단했고. 네, 대단했어요. 이거는 김포의 원정 팬들도 지금 박승렬에게 박수를 보내줬거든요. 네. 와, 지금 이휘수, 여기서 네, 2차적으로 잘 막아냈고 윤민호의 헤더를, 야, 이거를 완벽하게 보면서 골대 바깥으로 돌려냈습니다. 네. 윤민호도 이휘수 골키퍼가 각도 좁히고 나오는 거 보면서 강한 헤더보다는 키를 넘기는 헤더를 선택을 했거든요. 야, 대단한 박승렬의 공을 바라봤고 그리고 장한영 도와주는 선수가 계속해서 없다라는 점. 네.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목포이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죠. 네. 자, 결국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포FC와 FC 목포의 2022 K3리그 챔피언십 2라운드, 결국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팀은 김포FC,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 대진 천안시와 김포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